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1부 이어서 2부 여러분들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손재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월요일장 해외 선물 전략 책임져 드리고 있습니다. 자, 앞서서 1부에서는 지수와 유로 FX에 대해서 살펴드렸고요. 2부에서는 크루드오일과 골드, 그리고 여러분께서 접수해주신 상담까지도 선재 마스터님과 함께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세계 2부에서도 여러분 저희 방송 시청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 통해서도 계속해서 의견 접수가 가능합니다. 전화 주실 때는 서울 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선재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상담도 계속해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은 유튜브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주로 오셔서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시면 바로 실시간 시청과 함께 채팅방 활용도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아울러 신세계 2부에서 제공되는 정보 또한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세계 1부에 이어서 2부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쉬어가는 동안에 시장 흐름은 또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현재 시세 살펴보시죠. 네, 먼저 지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지수는 2700대 후반과 2800 라인에서 공방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2800선이고요. 0.15%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7400선을 두고 좀 공방 벌이고 있네요. 7397.75포인트로 현재 보합권에서 치열하게 좀 공방 벌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유로 FX는 더욱더 가격대가 올라갑니다. 1.17720 달러 선으로 0.29%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골드는 같은 자리입니다. 일단 1241.2달러 선으로 보합권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일단 크루드오일 다시 한번 보시죠. 크루드오일은 방금 전에 69달러가 다시 이탈이 됐습니다. 69달러가 깨지면서 68.95달러까지 하락하는데요. 2%가 훌쩍 넘은 2.30%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 크루드오일까지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자, 일단 쉬어가는 동안에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큰 하락세가 나오고 있죠. 69달러가 이탈이 되었다가 지금은 소폭 올라오면서 69달러 초반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2% 넘게 하락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세 번째 이슈인 크루드오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공급 우려에 대한 부분이 조금 해소되면서 가격대가 지난주부터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뭐 7월 11일 날에 급락을 한 흐름 이후 오늘장 다시 한번 좀 크게 떨어지고 있는 국면인데요. 자, 먼저 마스터님의 업앤다운 의견 확인하고 계속해서 전략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지금 뭐 쉬어가는 동안에 가격대가 너무 빠르게 급변하고 있잖아요. 들어볼까요? 네. 하나, 둘, 셋. 아, 다운이신 거죠? 네, 다운의 네. 의견이 확인됐습니다. 자, 그럼 지금 또 하락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더 하락할 자리가 있는 걸까요, 마스터님? 네. 네, 우선 차트 좀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우선은 100개를 하방 더 열어야 될것 같고요. 우선 뭐 이렇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빨리 빠져서 좀 많이 아쉬운 그림이긴 하나, 오늘 이제 분봉상에서의 그림들, 우선 윗구간들 막혀서, 잠시만요. 네. 이제 이 구간이 막혀서 이제 빠졌죠. 그래서 금요일날 지지된 애들, 사실 저도 얘네들 보합으로 좀 횡보하다가, 그 다음에 화요일이나 수요일 날 빠질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실제 너무 빨리 먼저 빠지기 시작해버렸고, 오늘 주력 그림은 그래서 얘네들 맞고 아래 100개만 보는 거였는데, 지금 뭐 계속적으로 미장까지 추세가 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100개를 하방 더 친다는 이야기겠고요. 그리고 지표 이후에 걔네들 보고 반등 여력을 보겠다는 거죠. 한마디로 굉장히 월요일날 갑작스럽게 추세가 많이 나는 거라서
지금 뭐 타이밍이 굉장히 많이 아쉽긴 합니다. 얘네들 지지력 추세도 지켜주지 못했고요. 금요일 날 아래 지켰던 구간들 굉장히 얘네들 큰 구간들이었거든요. 1분상이나 분봉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구간들이었기 때문에 쟤네들 못 지켰다는 거는 그냥 추세를 오늘 내겠다는 거죠. 그렇다면 아까는 이제 뭐 반등을 계속 저희도 뭐 얘네들 중간에 아까 6호까지 반등을 해줬었는데 사실 10호까지는 반등을 좀 해주길 바랬었는데 전반적으로 70대에서 빠져서 150개 빠진 이후에 그 다음에 지금 6호까지 한 50개 정도 반등해주고 그냥 미장 때 다시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장 때한 150개 정도까지 추가적으로 빠지겠다는 이야기고요. 굉장히 뭐 타이밍을 왜 이렇게 잡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전반적으로 타이밍들이 굉장히 월요일날 변동성을 나타내준 독특한 타이밍으로 빠지고 있다. 그래서 뭐 저희도 얘네들을 실제 뭐이 시간대 이렇게 빠질 거라고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 윗구간에서 이제 부합을 뭐뛸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죠. 뭐 전반적으로. 근데 얘네들이 지켜주지 못하고 그 다음에 아래 하단부들 지속적으로 하단부들을 뭐 이렇게 있으면 뭐 약간 뭐이 구간부터 다시 빠졌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미장에서는 추가적인 매도를 보겠다는 거고요. 그다음 미국 애들이 지켜서 매수로 돌렸던 애들, 우리가 여기 71.50까지를 매수를 봤었죠. 그 다음부터 여기서 이제 돌리는 걸 보는데 사실 이제 월요일날 돌리는 걸 보진 않았죠. 월요일은 아래로 100개, 그 다음에 혼조세, 그 다음에 뭐 화수요일날 아래 하반응을 돌파하는 걸 보려고 그랬었는데 지금 좀 많이 힘이 약합니다.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얘네들은 물량들을 털어내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수, 걔네들 지수들 미장에서 추가적인 그린들이 나왔을 때 되돌림 보는 것처럼 얘네도 추가적인 매도 배팅이 나와서 2시 이후에 충분히 빠진 애들 되돌림이나 보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매도 뭐 전략을 세운다면 지금 미장에서 50, 30. 자, 그렇다면 뭐 69.30대를 맞고 그다음에 재매도 분할 뭐 이렇게 싸움이 가능하겠죠. 뭐 예를 들어서 분할할라 해도 69.30대 매도에 그다음에 뭐 70.10대 분할을 해야지 좀 마음 편하게 싸울 수 있는 구조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월요일날 우리가 추세를 해서 아래를 100개를 더 연다 할수 없이 얘네들이 너무 세서 얘네들이 오늘 뭐 튕기거나 지지가 안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 연다. 그렇다면 뭐 빠진 애들 되돌림 보는 거는 뭐볼수 있다고 봐요. 하지만 매도를 쳤을 때는 오늘 얘네들이 다 가지 않고 오늘 차익이 먼저 나와버린다. 그래서 내일까지 분할로 가겠다. 그러면 아무래도 매도도 물리겠죠. 그래서 유럽 애들 빠져나가는 시간대, 2시 이후에 되돌림 보시던지 아니면 미장에서 밀었던 구간대 저항을 두고, 뭐 30대부터 해서 저항을 밀던지, 뭐 그런 전략들이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린들이 너무 많이 쏠려 있고, 그 다음에 미국 아이들이 매수로, 그 다음에 매도 홀딩, 그 다음에 걔네들이 빠지니까 그대로 차익을 내지 않고 밀어버린 경우죠. 아까 50핍 정도에서 차익이 어느 정도 나왔을 거라 보고 걔네들로 해서 한 150개를 추가적으로 밀려는 의도다. 뭐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되돌리기 너무 강해져 버린 매도다. 뭐 이렇게밖에 볼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지금 포지션이 없으신 분들은 눌림을 좀 기다리셔야 될것 같고요. 네. 미장에서의 반등도 지금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구간들 뭐 여기 보이시죠? 얘네들 보합 구간으로 아예 들어오는 그림들로 인지를 하고 싸우신 게 유리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보합권에 들어오는 가격대를 또 추세 선으로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확인을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68달러와 70달러 뭐 초반대까지인 것 같아요. 자, 일단 눌림을 지금 무포, 지금 포지션을 가지고 계시지 않으신 분에 대해서는 눌림을 좀 기다려야 할것 같습니다. 70.10달러 부근에서 매도적인 관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도와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뭐 외신 쪽에 크레도일 의견도 추가적으로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나래 캐스터, 지금 5일 자체가 급락을 보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추가적인 뉴스들 어떤 뉴스 나오고 있을까요? 네, 지금 오일 가격은요, 아무래도 이제 공급에 대한 불안감이
이제 조금은 이제 해소가 되면서 지금 이제 하락하고 있다는 소식 함께 들어와 있습니다. 사실 지금 뭐 리비아의 지금 생산 재개 소식도 있었고요. 또 러시아와 오펙이나 이런 국가들이 좀 이제 앞으로 좀 증산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아무래도 오일 가격을 하락 견인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PBM 오일 협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에너지 지금 이 부분을 어떻게 묘사를 했냐면 이 공급의 우려가 지금 완화가 되고 해소가 된 것이 이 홍해 기적 같다, 홍해 모습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큼 좀 놀랄 만한 일이다라고 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사실 이제 그동안에 오일 가격의 상승을 견인했던 요인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이 외신에서는 또 리비아 이야기, 또 노르웨이 이야기, 또 이라크의 지금 내전 상황, 내분 상황 등을 좀 해소되는 국면으로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러시아의 지금 에너지 장관이 이렇게 언급을 했죠. 100만 배럴 이상의 지금 증산을 할 예정이지만 필요하다면 더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그리고 빠르게 결정하고 빠르게 이제 논의를 할 것이다라고 이제 적극 협조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다라고 지금 코메르츠 뱅크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코메르츠 뱅크에서는요, 사우디와 러시아는 분명히 협조적이다라고 지금 단정을 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에너지 장관의 발언이 이를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바 같이 저 리비아, 노르웨이, 또 이라크 도대체 어떤 상황이었길래 지금 이렇게 그동안의 오일 가격 상승을 이제 일으켰나라고 궁금하실 텐데요. 좀 간단하게 이제 언급을 드리자면 이제 리비아에서는요. 지금 이제 뭐 막혔던 오일 포트가 이제 다시 이제 생산 재개가 이제 되면서 지금 해소가 지금 된 국면인데요. 지금 사실 이제 두 명의 이 직원이 이제 납치 가 되고요. 좀 이렇게 좀 내전의 상황들이 일어나면서 하루 16만 배럴의 생산이 지금 그동안에 차질이 있어 왔고요. 그리고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 지금 사실 6일째 지금 파업 중입니다. 오일하고 가스 시추업체에 지금 이런 상황이고요. 이라크 역시 지금 이제 부정부패에 대항하는 시위와 여러 가지의 좀 자살 뭐 지금 시위까지 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내부적으로 조금 시끄러운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지금 이제 오일 가격의 상승을 좀 부추겼던 요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한편 이제 미국의 재무장관 이제 므누신 장관은요. 미국은 계속해서 지금 이란을 압박할 것이고 제재할 것이다. 그 이란 수출을 0, 0으로 만들 것이다라고 계속해서 제재를 가할 것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란에 대해서 지금 다른 나라들 역시 이에 대한 영향을 좀 피할 수 없는 지금 상황이 됐고요. 지금 사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지금 푸틴 대통령이 회담 중입니다. 이 부분에 또 주목을 하는 이유는 푸틴이 당연히 러시아고 러시아가 지금 이제 아무래도 주요 오일 생산 국가이기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과의 회담에서 오펙이 계속해서 증산을 해야 되고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낮춰야 된다는 이야기를 강하게 주장할 것이다, 어필할 것이다라는 이제 이야기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또 다른 소식들 하나 더 전달을 좀 해드리자면요. 다른 기사입니다. 역시 오일 관련된 기사인데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오펙 회담에서 이제 계속해서 가격과 공급에 대한 압박을 가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미국이 지금 비축유를 아무래도 방출을 할 것을 발표를 한 만큼 또 가격의 하락을 지지하고 있는 요인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PBM 오일 협회에서는 지금 미중의 무역 분쟁 역시나 또 오일 가격을 하락하는 큰 요인이다라고 함께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11월이 다가오면서 오일 가격 상승을 좀 예측하는 외신들이 많지만요. 지금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또 벌어지면서 지금 현재로서는 하락세 있는 이제 오일 소식들 또 이후 분석들 기사 전달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전에 일단 상승 쪽으로 우려감 속에서 가격대를 올렸었던 그런 뉴스에서 이제는 좀 공급 우려에 대한 해소감이 들면서 가격이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시점 다시 한번 크루드오일 68.73까지 내려오면서 2% 중반의 가격대가 훨씬 넘은 가격대에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질문들이 많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끝자리 문자로 온 8942님 보내주신 문자부터 먼저 확인해 볼게요. 마스터님, 그렇다면 5일 금일 지지점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제 추세적 하락으로 봐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라고 문자를 보내셨는데요. 자, 앞서서 지금 뭐 5일에 대해서 설명을 도와드렸는데 금일 오늘 현재 가격대 지지점은 마스터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우선 얘도 좀 차트 좀 볼까요? 네, 바로, 네, 볼까요? 지금 우선 이 구간들 왔죠? 이 구간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67.80대 정도 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전반적으로 뭐 지지라인인데 저항점들이 많은데, 원래 뭐 그림이 이랬었습니다. 얘네들은 이제 이슈에 대해서 그림들이 있었는데, 우선 오늘 이 구간을 막고 매도로 밀 거냐, 이 구간을 막고 매도로 밀 거냐, 아니면 이 구간까지 반등을 했다 빠질 거냐, 뭐 걔네들을 결정하는 구조에 놓여 있는 상태였고요. 그래서 저희도 뭐 매도에 얘네들 아래서 매수, 그다음에 단타 매도, 그다음에 이제 부합 혼조세를 띠다 이제 추세되는 매도로 끌고 가려고 했었죠. 근데 오늘 너무 타이밍적으로 빨리 빠진 거고요. 자,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구간들 우선은 부합을 봅니다. 그러면 우선은 67.80대까지 열어놓고 보신 게 중요하고요. 만약에 뭐 얘네들 매도로 끌고 가는데 익절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다. 그럼 지금 같은 구간들이 이제 중심 라인들이기 때문에 이제 매물대를 형성하는 구간들이죠. 이 박스 구간의 매물대. 그러니까 한마디로 쟤네들 여기서 돌파했던 아이들이 처음에 왔을 때 한번 튀었었고, 그 다음에 윗구간들 전체 부합을 들 거냐, 아니면 여기서 바로 빠질 거냐. 그래서 오늘 사실은 지나가고 난 그림도 보면 굉장히 좋은 자리에서 빠지긴 했죠. 뭐 우리도 얘네들 7호 자리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긴 했었는데, 얘네들이 이제 이 구간들이 이제 빠져나가면서 굉장히 변동성이 커진 거죠. 변동성이 커져서 이제 매수에 대한 차익도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매도 진입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중인 거죠. 자, 그렇다면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래 보합을, 전체 보합을 뗄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아래 구간까지, 그 다음에 지금 구간, 중심 구간이기 때문에 좀 출렁출렁 거리겠죠. 하지만 전반적으로 장기적으로는 오늘 새벽까지 이 구간까지를 추가로 이어지는 게 낫고요. 뭐 지금 움직임들 보자면 뭐 추세론 누구 하나 얘네들은 매수로 잡기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가 돼버렸죠. 해봤자 차익 정도 나오는 구조들. 아까 미국장에서 여기서 한번 이 구간까지 넘어갈 수 있느냐를 한번 저도 유심히 보고 있었는데, 기대를 그렇게 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얘네들이 150개 빠졌고 얘가 50개 반등에 다시 빠지고 있는 거죠. 미국 애들이 이 자리부터 밀었고요. 그 다음에 추세로 얘네들을 무너뜨렸다고 자기는 여기고 있을 거고요. 그렇다면 지속적으로 얘네들 중심부합을 띄더라도 얘네들 돌파하는 걸 매수로 보기 어렵죠. 그래서 우선은 추가적인 매도를 열고 보신 게 낫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구간부터 추가로 100개 여분을 추가적으로 이어주시는 게 좋다. 그래서 67.80대까지를 가능성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67.80달러에 대해서 지지점 보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뭐 설명 들었으니까, 추세적 하락으로는 네, 아직은 그렇죠. 뭐, 봐도, 일봉상에서 한번 봐볼까요? 아, 얘는 또 9월물인데. 잠시만요. 8월물로 바꿔서 볼게요. 자, 8월물로, 네, 보겠습니다. 좀 로딩이 걸리나 보네요. 네. 우선 뭐, 일봉상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슈들이 계속 변하고 있죠. 이슈들이 변하는 상태에서 이슈가 완전히 완벽해지지 않으면 누구나 시장은 겁을 내죠. 누구나 시장은 겁을 냅니다. 우선은 우리가 보는 게 얘네들 매도 관점을 봤을 때 75.30을 맞고 매도를 봤을 때 1차적으로 얘네들은 뭐 본다 그랬죠? 얘네들 채널 중심까지를 보기로 했었죠. 우선 뭐좀 이걸로 그리기는 좀 어렵네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구조가 중간 자리였었어요. 제일 처음에 우리가 매도를 쳐서 얘네들 끌어내리고 끌고 왔던 구간들. 그리고 오늘 추가적인 그림들을 뺐었죠. 자, 그렇다면 아예 아래 하단부 지지력들, 이 구간들 지금 지지력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구간들. 아래에서, 그 다음에 지지력, 그 다음에 추세에 넘어가지 못하는 애들. 처음에 내려왔을 때는 얘네들을 저가를 깨고 무너뜨리지는 못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직 추세를 얘네들은 완전히 매도 추세다 이렇게 인정하고 싸우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어차피 이슈라는 게 있고요.
얘네들이 추세로 보면 우리가 기술적인 분석 자체가 시장을 지배한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얘네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여기 와서 기다리는 거거든요. 차트가. 그러니까 이슈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나오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72.60대까지 끌고 이때부터 매도를 보는데 얘네들 매도는 전반적으로 지금 그림 자체로 얘네들을 완전하게 깨는 거는 아직은 좀 불가능한 상태예요. 걔네들 이슈가 있어야지 깰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가능성을 보고 얘네들이 이제 무지막지하게 밀고 있는 거죠. 추세의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시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은 전반적인 채널도 운영할 수 있는 그림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제 가정은 두고 있는 거죠. 하지만 단기적으로 이 구간들 지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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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물량들이 얘네들 지킨 아이들이 돌파하면서 물량들을 털어냈죠. 그 다음에 고점을 갱신했었습니다. 그 고점 오버슈팅이 71달러 넘어가면서 오버가 나왔고요. 걔네들 일부 차익이 나오고 두 번째 차익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슈로 인해서 이가 빠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슈가 완전하지 않을 때는 얘네들이 완벽하게 얘네들 다 깨는 걸 우리가 인정하고 얘네들 다밀 수가 없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걔네들은 또 보고 지켜볼 거고, 그 다음에 지표를 또 바라볼 거고, 지표가 너무 매수 쪽으로 세게 나오지 않느냐 하는 의심을 보고 볼 거고요. 그래서 적정 구간에서 얘네들은 멈춰서 관망하는 그림들이 나오겠죠. 걔네들을 깨고 내려가게 되면 다시 그 다음날은 다시 반등을 주게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추세의 가능성은 볼수 있으나 지금의 이슈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얘네들 구조 내에서 부합을 띨 가능성이 높다. 제가 볼땐 67달러부터 72달러 사이에 전체적인 부합을 띨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현재 상태는. 그래서 72달러부터 67달러까지의 한 500틱 그 다음에 오차를 둔다면 한 600팅 내외의 부합 구간 뛸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 그래서 추세를 지금 뭐 수익이 많이 나거나 아니면 위에서 추세를 끌고 온 사람들이 끌고 가는 건 상관없으나 뭐 신규로 얘네들 배팅해서 익절을 하지 않고 뭐 많이 가니까 그냥 뭐 계속적으로 오버를 해서 3일 이상 혼조세가 드는데 오버를 한다. 그건 좀 위험하다 보고 있고요. 아래 구간들 지지력을 우선은 봐야 될 구간들이다. 그래서 이런 구간들 들어오면 뭐윗 구간 지지력도 있고 아래 구간 지지력도 있는데 이 정도 오면 얘네들은 혼조세를 띌 가능성이 오히려 많다. 그래서 아마 얘네들은 갖고 있는 사람들이 끌고 가서 급락으로 먹을 수 있으나 오늘 같은 날 갑작스럽게 예상치 못하는 급락이죠. 그 다음에 얘네들 지수 때도 그랬죠. 지표 발표 때도 지표하고 완전히 다르게 나왔었죠. 반등을 좀 주다가 지표 반대로 쭉 빠져버렸었죠. 걔네들이 이제 고점을 넘어가기 어려운 구조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 7월부터는 얘네들이 증상 이슈에 대한 실제적인 지표를 계속 봐야 되겠죠. 왜? 증상이 시작됐으니까 증상에 대한 시장의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계속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8월부터는 우리가 매도를 보는 게 맞는데, 그래서 7월물 거래하고 있을 때 저희가 8월물부터는 매도니까 얘네들 추세로 본다 그랬죠. 하지만 얘네들 추세 이 정도라면 벌써 500핍에 600핍, 그다음에 오늘 가면 한 700, 800핍 가버린 거죠. 벌써 고점에서. 그렇다면 걔네들은 아래 나머지 여분들은 지표 때툭 치고 반등할 소지가 크기 때문에 쫓아가는 것보다는 완전하게 매도로 깨지는 추세를 그냥 막연하게 보기는 어렵다. 그거는 이슈를 계속적으로 체크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가를 너무 낮추는 거 보지 마시고요. 오늘 한 100핍 정도가 더 빠진다면 우선 뭐 반등도 그 정도 또 보시고 그래서 여기서 좀 출렁거린 거 보시는 게 가장 현명한 판단이지 않나.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알겠습니다. 추세를 깨는 거 보기는 좀 무리수지 않나.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좀 추세적으로 크게 좀 길게 보기에는 아직은 좀 섣부른 판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크루드오일에 대해서 지금 질문들도 많이 올려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유튜브에 올려주신 질문입니다. 뭐 미국 시장 개장 전에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크루드오일을 69.59달러에 매도 중인데 미국장 시작 전에 정리하는 것이 나을까요?
거라고 문자를 유튜브에 질문 남겨주셨는데 혹시나 지금도 보유 중이신지 저희 쪽에 다시 한번 좀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더욱더 좀 상세하게 상담을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신 시청자 분이신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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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뭐 아까 그거 예, 잠깐 봤던 것 같아요. 네네. 그 미장에서 아까 제가 그거 보고 네. 좀 질문이 빨리 들어온 그걸 말씀드리려 했는데 우선 아까 봤을 때 그 미장에서 이게 막혔다 그랬죠. 그 반등이 60개가 주고 미국 애들이 밀기 시작했어요. 자, 그렇다면 본인이 그냥 롱포로 오버하는 성향이 아니다. 그러면 하단부 제약에서는 한 번씩 신경을 쓰셔야 되겠죠. 그리고 미국 애들이 얘를 균일하게 지금 밀어냈습니다. 그렇다면 얘네들이 출렁거리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눌림들이 올 수는 있죠. 하지만 이 반등을 보기 싫다 그러면 얘네들 그냥 이제 잡고 보신 게 낫고요. 우선 얘네들은 균일하게 아래 하단부가 열림에 있어서 열리는 구조만큼 계속적으로 균일하게 밀고 있어요. 그리고 중간중간 차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차익이 나온다는 이야기는 얘네들 중간중간에서 이렇게 양봉이 한 번씩 쓰죠. 근데 얘네들이 마지막 배팅이 들어갈 때는 일반적으로 전 고가 위를 건들다가 한번 급락이 온 다음에는 추세가 마무리되어 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우선은 추세를 지키는 구조 내에서는 홀딩하는 거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이미 이제 시장이 겁을 먹었기 때문에 이런 구조에서 계속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구조였죠. 이런 자리들, 그 다음에 툭 한번 저가를 낮췄던 자리들, 그다음 미국장이 시작된 자리들. 근데 미국장에서 반등을 주고 미장 시가를 깨면서 내려오면서부터는 얘네들이 지금 딱 100개가 밀렸습니다. 여기 위에서부터 150개, 그 다음에 미국 애들이 최대 200개를 연다면 그 아랫자리들. 그래서 지금부터는 차익이 나오고 그 다음에 걔네들이 넘어갈 구조가 생기면 그 다음 눌림에서 얘네들이 차익을 다 실현할 거예요. 그래서 채널이 아직 넘어가기 전까지는 유지하신 거 괜찮고 내가 뭐 50만원 수익하는데 갑자기 얘네들이 뭐 20, 30만원 정리하긴 싫다. 그러면 이런 구간들 지금부터 물량을 그냥 줄여나가셔 버리신 게 좋죠. 그 다음에 다시 미장 근처, 시가 근처 왔을 때 다시 걔네들 출렁거린 눌림을 보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V자 반등은 우리가 기대한 만큼 그렇게 자주 나오지는 않습니다. V자 반등은. 그렇기 때문에 또 얘네들이 차익이 나와서 올라오기 시작을 하면 또 출렁거릴 거고요. 그걸로 저가를 낮친지 안 낮친지 또 확인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반등들이 세지면 그 다음 눌림에서는 일반적으로 정리를 한번 좀 들어가시는 게 좋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크루드에서는 일단 매도로 들고 계신 분에 대한 상담 도와드리면서 현재 부근에서도 여러분께서 좀 적용이 가능한 참고하실 만한 가격대까지 다시 한번 전달을 해드렸고요. 자, 문자로 지금 포지션을 좀 보유하신 분들에 대해 상담 좀 도와주고 계신데요. 끝자리 6925님 보내신 문자도 뭐 확인합니다. 크루드일 70.34의 매수입니다. 아, 마스터님 손절을 하는 게 맞겠지요라고 네, 문자를 보내셨는데 지금 이분은 손실을 보고 계신 상황이잖아요. 70달러 초반의 매수기 때문에 네, 마스터님 네, 네, 한번 봐볼게요. 네, 참 그게 고민되는 겁니다. 지금 우선은 뭐 한번 같이 뭐 생각을 해보면서 보죠.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으니까. 자, 미국 애들이 지지를 받아내고 금요일날 차익이 나왔어요. 미국 애들이 밀었어요. 그러면 우리도 여기 지하리부터 매도를 봤었으니까 그러면 벌써 300pb 내려왔죠. 그리고 미국 애들은 추가적으로 밀었어요. 중간에서 차익을 한번 내고 추가적으로 밀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 이 구조에 와 있습니다. 참 사실은 추가적인 손실 구간을 버티면서 얘네들 보합되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참 힘들긴 하죠. 근데 좀 계약수가 작고 여분이 되신다면 오히려 오늘 분할하지 마시고 충분히 하루 이틀 얘네들 혼조세 뛰는 걸 보시고 나서 그 다음에 얘네들 배팅 들어간 게 좋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구조의 눌림들이 있었기 때문에 얘네들이 가장 물량을 많이 털었던 구조죠.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이 지금 한 이 정도 빠졌습니다. 거의 가장 많이 빠졌을 때 고가에서부터 금요일날 반등, 어차피 매도는 여기서부터가 시작이었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얘네들 매수를 여기까지 봤으니까 71.50까지. 그 얘네들 매도가 이제 빨리 빠지기 시작한 거죠. 그렇다면 이제 어느 정도 얘네들이 올 구간들 거의 왔는데 사실 실제로는 작게 보면 한뭐 5, 60개 뭐 이상 남아있을 수는 있죠. 걔네들이 여력이 된다면 사실은 지금 구조에서는 사실 버리기는 좀 아깝긴 하죠. 근데 뭐 지금 분할에 들어가서 얘네들이 싸운다 그건 너무 위험하고요, 사실. 이제 아래 구간들 뭐 얘네들 지키고 싸우고 그다음에 매물대 있고 보합권 있고 저항 있고 뭐 이러기 때문에 얘네들이 빠지면 걔네들로 이제 두 계약 이상으로 처음에 물렸던 계약 이상으로 반등을 보는 거죠. 근데 얘네들 밀리는 거에 대한 이걸 봐야 되는데 이게 참 애매한 게 이렇습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변곡을 보고 싶은데 걔가 50개에서 100개 이하에서 봐야 돼. 근데 지금 버리고 그러면 아래에서 잡으면 되지 않냐? 이론상 그렇죠. 근데 그게 진짜 쉽지 않거든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도 해보셨겠지만 얘네들이 여기 떨어져서 변곡만 만들어지면 퍼펙트해요. 그리고 가로저항점도 계속 걸려요. 끊기만 하면 다 멈춰있는 구간들이에요. 뭐 의미가 있으니까 와서 멈추죠. 또 나중에 오면 또 여기도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거고. 그럼 문제는 이제 얘네들이 반등할 때 어디까지 볼수 있느냐. 그걸 계산해야죠. 그래야지 내가 분할을 할 건지 아니면 지금 버리고 나중에 포기하고 다시 잡을 건지. 우선은 얘네들 추세를 애초에 월물별로 다 다르지만 얘네들 지키려는 싸움이 있었죠. 첫 반에. 그 얘네들은 혼조세를 뛰다가 무너지기 시작을 했죠. 그 다음에 고점을 높인 애들도 아니고 고점을 높인 상태에서 그냥 급하게 빠졌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시도하다가 푹 빠진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해서 금요일날 물량 확 한번 털고 바로 보합들도 안 들고 여기서부터 그냥 확 무너져버린 거죠. 자,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반등을 줬을 때더 빠지든 안 빠지든 얘네들은 지지력들 이 구간 위를 더 이상 못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다면 얘는 분할해도 단가가 70달러 이상을 70달러를 안 차가는 걸 바로 보기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아까 진입 자리가 몇이었죠? 70.34. 70점, 네. 자, 그렇다면 70.34면 우선 70달러에서 지금 한 130개 정도가 빠졌죠. 그 다음에 앞으로 또 100개. 그럼 100개를 기다렸다가 분할에 들어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분할에 들어가요. 그러면 단가는 얘네들은 이 중간에 맞춰지겠죠. 리스크 때문에 1대1이라고 보자고요. 자, 그렇다면 얘네들은 내가 매물대 중심 근처에 있어. 그러면 얘네들은 이걸 지켜야 되는 거죠. 이 구간들을. 그러면 사실은 분할에 대한 거가 의미는 있죠. 왜? 얘네들 분할되게 하려고 했는데 얘네들 갑자기 중간에 빡 튀어버리면 내가 리스크를 좀 줄이고 도망쳐 나온 게 나으니까. 그 다음에 다시 떨어질 때 매수 잡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에? 얘네들이 이렇게 될 거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분할을 했을 때, 만약에 분할을 했을 때내 단가가 여기 맞춰질 것 같아. 여기 매수 들어가 있고 이 정도에서 분할을 할 거니까. 그러면 내가 70달러까지만 반등을 해줘서 얘네들이 전체적인 보합만 뛰면 나는 그래도 약수익이라고 낼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나는 분할 자리는 여기겠죠. 그리고 내 단가는 여기야. 68.5060 오면 그래도 리스크 많이 줄어. 그리고 한 계약으로만 70달러까지만 끌고 가면 나는 수익이야. 자, 그렇다면 얘가 무너졌을 때 여기서 출렁거리는 2, 30개 이상을 본인이 버틸 수 있을 거냐. 그것만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70달러기 때문에 분할을 하지 않고 버틴다 그러면 얘네들은 30개에서 50개 내외로 버릴 생각을 하고 버티고 있으셔야 될 거고, 증거금이 충분한지 먼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분할하는 거 의미가 없죠. 어차피 이 위에 못 치면 본인은 손실 날 거니까. 그래서 한 얘네들이 못 해도 70개 이상 더 밀린 상태에서 오늘 새벽녘에나 잡아야 될 건데, 그리고 걔네들 잡으면 주구장창 70달러 근처를 확인하러 갈 때까지 버티고 있어야 될 건데, 그걸 할수 있을 건지 좀 고민해 보시면 좀더 가능성이 보일 거다. 한마디로 얘네들 추세 지지력 근처에서 아무리 빨라도 얘네들 진입이 들어가지셔야 되고요. 그래서 빨라도 뭐67.80 아래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단가를
지금 혼조세 뛰는 구간들, 얘네들 고점 못 높인다 생각하고, 얘네들 꼭지점 근처에다 맞춰놔야지 내가 70달러를 보러 가면 땡큐 수익. 얘네들 근처에서 고점 시도하다가 계속 막혀버린다? 그러면 약수익이나 본청을 할수 있는 이런 구간들. 그래서 얘를 참을 수 있는지, 얘 들어가서 여기서 출렁거린 것까지 참을 수 있는 구조가 본인 증거금이 되는지 좀 충분히 생각해 보시고요. 그래서 그걸 못 하겠다. 그리고 지금도 부담된다. 화장실도 못 가겠다. 밥도 안 먹히고. 이러면 걔네들은 유일하게 할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습니다. 추세 하단부 지지력에서 지금 이렇게 출렁거리다 멈췄잖아요. 얘네들이 반등을 일반적으로 주다가 못 주게 되면 계속적으로 그냥 밀리는 거라고 인지를 하고 싸우셔야 돼요. 그렇죠? 어차피 기대치냐 아니면 죽을 각오하고 얘네들을 엄청나게 버텨볼 거냐죠. 자, 그렇다면 얘네들은 추세 아래 하단부 지지력에다가 손절을 잡고 보셔야 되고요. 그걸 안 하시겠다면. 그렇지 않다면 얘네들은 밀릴 걸 각오하고 본인이 거기까지 버티고 그거에 감당할 만한 얘네들 가치가 있는지를 한 번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증거금에 따라서 우리가 이거다 저거다 말을 못 해요. 왜 그러냐면 전반적으로 큰 흐름들 보자면 지금 구조에서 한 두세 시까지 밀린 애들 반등을 노리고 거기서 일부 정리 들어가고 나머지 걸로 홀딩해 보고 한 2, 3일 동안 지표 전까지를 버텨보는 전략들. 그게 가장 현명한데 실제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걸 듣고 있는 분들이 그걸 할 가치가 있는지 그냥 본인이 그걸 할수 있는지가 문제죠. 왜? 어차피 분할 자리가, 분할이 잡혀야지 되는데, 분할 안 잡히고 중간에 돌리면 어차피 2, 30개라도 버리고 나와야 될 구조니까. 그래서 지금 버리고 다시 잡을 건지, 분할을 해서 얘네들 버텨서, 그때도 아니다 그러면 충분히 나는 포기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그 결정은 본인의 증거금이나 경험에 의한 거기 때문에 본인이 그걸 할수 있는지를 보십시오. 그래서 단가는 무조건 지금, 미장에서 무너진 거 70달러하고 그 다음에 아래 100개 중간 지금 근처에다 맞춰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더 밀린 상태를 더 보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아무리 짧게 밀려도 1시까지는 밀린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빠른 변곡이 2시 중 1시 반에서 2시 사이에 나온다고 보시고 늦은 변곡은 오늘 변곡이 나온다는 가정하에 변곡이 나온다면 서너 시 이후가 될 거기 때문에 시간도 그렇고 구조상 밀리는 구조도 그 시간까지는 좀더 보실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뭐, 지금 상태에서는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정이 이 정도밖에 안 되네요. 네, 알겠습니다. 지지 부근에도 매수로 나올 방법밖에 없고, 안 되면 좀 손절하라, 라는 말씀이시네요. 자, 문자 빠르게, 마지막 문자 빠르게 상담을 하고, 골드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자리 7442님인데요. 마스터님 67.80달러 지지 봐주셨는데, 세계하기 여유가 있습니다. 지지 부근의 매수 분할은 어떤가요? 가능할까요? 라고, 세계하기에 대한 여유분,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지지 가격대 어떻게 할까? 뭐, 그런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네. 네. 잠시만요. 뭐, 칠판이 잠깐 멈춘 것 네, 같은데요. 67.80 달러이네요. 네. 67.80 지지 네네. 봐주셨는데, 세계에 네네. 있습니다. 부근에는 매수 분할은. 네. 가능하다 봅니다. 잠시만요. 차트를 네. 제가 한 번만 더 봤으면 좋겠는데. 네. 새로운 질문들 오면 제가 한번 다시 검증을 하는데. 아, 지금 차트가 네, 잠시 차트가 좀 업로드가 지금 됐네요. 네. 멈춰버려서 좀 그러네요. 네. 잠시만요. 일단 가능은 네, 우선은 하시다.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네. 지금 재차 검증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검증을 안한 상태이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시죠. 지금 잠시만요. 가격대가 우선 세 계약이시면, 네. 거기서 한 계약을 넣으시죠. 한 계약을 넣으시고, 그 다음에 그 구간까지 오면 아까 그 채널 하단부에서 약간의 이격을 둔 구간일 거예요. 그래서 총 3계약이라면 그 채널이나 추세 지지력 안에서 한 계약 정도는 무리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무리 없다고 보고 있고 대신 이제 뭐 그게 필요한데 이제 뭐 반등을 주는데 얘네들이 완전히 전반적인 매수 분위기로 안 바뀐다. 한 하루 이틀 지났는데 미장도 그렇고 미국 애들이 계속 매수도 잘안 치고 뭐 차익도 안 하고 약수익 주다가 또 밀리고 저가는 잘 지지 못하고 그러니까 뭐
처음에 뚝 빠졌을 때한 파동에서 딱 받아냈는데 걔네들이 한두 파동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다시 한번 저가를 낮춘 아이들이 물량을 털고 그다음부터는 저가를 안 낮춰야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근데 얘네들이 계속 이런 파동만 있고 그냥 이렇게 하방 채널로 간다. 그럼 걔네들은 수익 구간에 오면 약수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일봉상에서 아까 추세 지지력들이 있었죠. 그 구간 빠지기 전까지는 우선은 물량을 안 넣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흐름들이 변곡이 만들게 되면 전반적으로 시황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그림들도 이렇게 지키다가 이런 우상향의 그림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죠. 그때 이제 투기약 이상이 들어가신 게 좋죠. 근데 오늘 뭐 내려온 애들은 뭐 그렇죠. 오늘 뭐 새벽녘에 이렇게 멈추다가 한번 푹 치면 걔네들까지를 쳐준다. 그러면 아까 그 가로저항점에서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보합들이 많으면 걔네들은 최소한 한두 번 출렁거린다. 그럼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주무시기 전에는 익절을 잡고 주무셔도 되고, 그 다음날까지 보다가, 그 다음날 그림을 보고 분할로 싸울 만하면 분할이 들어가도 좋죠. 그래서 이렇게 미국장에서 아시아 시장, 그 다음에 유럽장, 다시 미장까지 밀었기 때문에, 뭐, 갑작스럽게 그림을 돌리는 거는 시장에서도 부담될 수 있지만, 차익에 대한 걸 노리면서 배팅 들어가는 거는 괜찮다고 봅니다. 대신, 뭐, 두 계약을 먼저 들어가고, 한 계약을 대비하지 마시고, 한 계약을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두 계약을 대비하시는 싸움을 하시면, 좀더 심리적으로 더 우위에 서는 매매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세 계약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한 계약을 일단 먼저 좀 들어가시고, 이후에 두 계약도 같이 운영할 수 있는 방법까지 설명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크루드오일이 워낙 또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요. 네 번째 이슈는 골드입니다. 자, 골드는 뭐 같은 가격이에요. 1240.6달러 선으로 같은 자리인데, 자, 골드에 대해서는 뭐 달러에 대한 이야기도 역시는 또 풀어야 될것 같아요. 자, 박나영께서도 골드는 먼저 외신 쪽의 뉴스 정리를 좀 도와주실까요? 네, 골드는 이제 외신 먼저, 지금 좀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골드 가격 같은 경우는요, 달러가 아무래도 약간 하락을 한 모습의 상승폭을 조금 지금 더해가고 있지만, 미국의 금리 인상 전망은 역시나 골드를 좀 하방 압력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지금 사실 골드는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달러와 또 금리에 큰 영향을 많이 받는 이제 종목이죠. 그런데 지금 사실 골드는 다른 이제 것들과 달리 이자도 없고, 현물이다 보니까 또 배당금도 없고 또 보관 비용도 발생하고 보험도 없기 때문에 안전 자산이라고 해도 좀 그에 대한 비용과 여러 가지의 리스크 때문에 좀 인기가 하락하고 있다. 그 추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려오고 있고요. 그리고 골드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주목할 만한 이슈가 없는 것이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가격은요, 2000년대 말에 그때 경기 대침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1930년대 이 경기 대공황, 세계 경제 대공황 이후로 엄청나게 좀 힘든 상황이었던 그 당시하고 비교를 했을 때, 물론 엄청나게 지금 상승한 지금 상황이지만 수요는 별로 늘어나지 않았다라고 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리먼 브라더스가 이제 지금 침체가 있었죠. 그러면서 경기 침체가 심화됐는데 2008년이죠. 그 당시 온스당 가격이 900달러였습니다. 그에 비해서 물론 엄청나게 많이 오른 지금 상황이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요는 크게 늘지 않았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뉴욕 금시장에서의 이제 뉴욕 펀드 같은 경우도 지금 4월 이래로 8% 정도 하락했다는 소식입니다. 거래량도 많이 줄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골드에 대한 이제 ETF 인기도 많이 사그러들었다라는 전망입니다. 그리고 세계 최대 금 수요국인 중국과 인도인데요. 지금 그두 국가들도 역시나 금에 대한 수요가 좀 하락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시티 이제 그룹에서는 지금 애널리스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인도와 중국의 이런 이제 금에 대한 수요와 소비는 지금 자국의 통화 절화로 지금 수요의 하락을 견인하고 있다라고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무역 분쟁의 심화로 이제 큰 위협이 발생하고 세계 경제가 위협을 받게 되면 그때서야 금의 수요는 좀 늘어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큰 리스크가 아니면 골드 가격이 혹은 수요가 크게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는 외신의 분석이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늘 좀 같은 이야기를 반복드리는 것 같습니다. 금에 대한 수요와 또 금 가격이 크게 오를 가능성이 크게 보이지 않고요. 이런 무역 분쟁 이슈에도 달러가 그래도 조금 견조함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골드 가격이 계속해서 영향을 받아서 하방세를 좀 중장기적으로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외신 소식까지 전달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역 분쟁 심화로 좀 거대한 위협이 등장하면 그때 금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라는 앞으로의 흐름이 예상이 되는 그런 뉴스도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말씀해 주셨듯이 금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움직일 만한 재료가 부재하다는 점이 가장 좀 큰 악재가 아닐까 싶은 상황인데요. 자, 지금 가격대가 1240.4달러 선 여전히 금에 대해서는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전일장에서는 40달러도 이탈이 됐었던 상황 속에서 그래도 오늘은 좀 40달러가 회복이 된 상황인데요. 자, 마스터님의 골드 업앤다운 먼저 확인하고 바로 전략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어떤 의견을 주실지 궁금한데요. 마스터님 준비되셨을까요? 골드입니다. 골드입니다. 마지막이신데요.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아, 관망이에요. 네. 저 골드... 우선 뭐 골든 그렇습니다. 뭐 비인기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선은 죄송한데 크루드오일 잠깐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그 계속 말씀드릴 때 8월물이 부합으로 뛰더라도 9월물은 어차피 매도가 더 남아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9월물을 보는데 여러분들 기준으로 삼으실 게 좀 뭐 지금 크루드오일이 오늘 많이 움직여서 좀 봐야 될 게 있어요. 크루드오일이 9월물이 66.96짜리 그러니까 97달러 깨면서부터 분할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9월물이 얘네들 66.50부터 90 사이가 얘네들 지지력이거든요. 밴드로 지지력입니다. 그리고 이제 8월물은 굉장히 매수 쪽이나 매도 쪽으로 움직일 때 얘네들이 스프레드가 굉장히 많이 발생됐었어요. 한마디로 9월물하고 스프레드가 300pip 이상 발생됐다. 지금 100pip 정도로 200개가. 그러니까 유일하게 스프레드 매매가 가능했던 구간들이었죠. 최근에. 뭐, 매도, 동시에 매도 쳐도 매도로 200개 먹으면 추가적으로 200pip이 더 수익이 나는 구조고, 매도 치고 9월물 매수 쳐놓으면 그냥 공짜로 200pip이 수익이 나는 구조고, 뭐 이런 것처럼. 그래서 지금은 8월물이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8월물은 좀 오차가 더 심할 거예요. 현재 상태에서는. 그래서 차트는 여러분들 뭐 어떤 걸 쓰든지 보면 되시니까 이미 뭐 차월물 매도 추세를 홀딩하고 계신 분도 많으시겠지만 9월물 기준으로 66.90대 진입이 가면 얘네들 매수를 일단락 짓는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분할도 얘네들 66.90대 찍을 때부터 8월물 같은 지점에 매수를 들어가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8월물이 좀 오차가 있어서 얘네들 보는 거고요. 전반적으로 얘네들 그림들이 완전하게 얘 9월물이 매도 그림이었어요. 완전히 추세를 한 번 더 깨야 될 그림들. 그래서 저희가 계속 8월물이 지키고 8월달 안에서 얘네들이 일주일 내내 부합을 뛰더라도 어차피 9월물은 추세 매도를 한 번 더 깨는 걸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걔네들 9월물이 얘네들 67달러를 깰 수 있는지 그걸 확인하러 오는 구조였기 때문에 오늘 거의 다 얘네들이 와버린 상태가 돼버렸죠. 그래서 이 아래 구간들 얘네들 건드릴 때가 매수 분할 시작이든 아니면 매수 분할을 해야 되신 분들 지점의 시작이다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지금 8월물하고 스프레드가 별로 차이 안 난다면 뭐 급등락만 없으면 얘네들도 별로 차이 안 나겠죠. 지금부터 50개 하방으로 더 밀리면 그때부터가 진입 구간이다. 이미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구간부터 지금 50개 밀렸죠. 그러니까 아까 8월물에 대한 거 100개가 더 밀린 거 가정 두고 싸운다. 그래서 오늘 안 치더라도 이 자리를 대기하신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골드 한번 잠깐 볼까요? 자, 골드 채널로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우선은 뭐 달러 인덱스가 계속적으로 혼조세를 띠고 좀 약한 구조로서 유로가 우리가 매수를 계속적으로 봤죠. 얘네들 보면서 사실 얘네들도 같이 매수를 봤었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힘이 굉장히 약했어요, 계속. 그리고 저번에 한번 그 유로가 매수로 뚫고 갈때 얘네들 뚫으면 우선 지지대고 뚫은 걸 보자 했는데도 계속 얘 따라서 그냥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실상적으로. 그래서 제가 리딩할 때 골드를 지금 리딩을 별로 안 하고 있거든요. 아예 사인을 안 드리고 있죠. 걔네들은 이제 힘이 약한 거고, 아래 구간 지지력에서 계속 배팅을 보고는 싶으나 그림들이 힘이 없습니다. 계속 얘네들 따라서 내려온 구조에 그냥 위에 채널 따라서 그냥 계속 흘러내리고 있어요. 한마디로 누군가 매수를 안 해준다는 거죠. 그냥 인기가 없다는 거예요. 뭐 달러가 강하든 약하든 뭐 별로 지금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얘네들은 아래 구간대 지지력들을 받아내 줬었기 때문에 우선 충분히 보시고 그다음에 돌파한 이후에 걔네들 지지력에서 배팅 들어가는 게 좋죠. 그래서 사실 뭐 받으려면 매수밖에 받을 게 없다고 봅니다. 현재 상태에서 뭐 매도를 추격할 수는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얘네들은 좀 지켜주고 되돌리는지를 좀 보신 게 낫고요. 그다음에 저한테 하라면 사실 그렇죠. 그냥 느낌상 1대1로 하기도 좀 무리스럽고 반등 여력은 기대를 하고 싶으나 별로 힘이 약한 상태라서 지지력에서 얘네들 한번 배팅을 한번 들어가 보고 싶은 구조긴 하죠. 하지만 아직은 약합니다. 힘들이 굉장히 약하고 30분 분봉에서도 이러기 때문에 저렇게 됐다면 지금 구조 내에서 틱에서 충분히 반등 돌려주는 걸 보고 들어가신 게 낫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국 시장이 이미 시작된 다음에도 계속적으로 밀렸기 때문에 미국 애들이 밀리는 걸못 지켜낼 정도의 구조가 됐을 때만 들어가신 게 좋습니다. 아래 구간 지지력 있다고 들어가봤자 빨리빨리 못 빼먹으면 계속적으로 물려서 봐야 되는 상태라서 이 정도의 가능성을 보시고 빨리 빼먹고 다시 배팅 들어가서 짧은 손절로 보고 익재감 끌고 가시든지 아니면 기다리셨다 돌파 이후에 보시든지 뭐, 그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골드까지 마지막 이슈에 대해서 저희가 전략을 세워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네 가지 이슈에 대해서 함께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자, 마스터님 오늘도 나오셔서 크루드오일 가격대도 또 변동성이 있었고 해서 많은 종목들 간에 정말 바쁘셨을 것 같은데 오늘 어떠셨는지 한 말씀 들어볼까요? 네, 사실 오늘 네. 크루드오일 때문에 멍했습니다. 아, 약간 네. 우리가 매도를 못친 거에 대해서 좀 굉장히 아쉬워서 좀 그렇고요. 뭐 전반적으로 요즘은 뭐 건강에 대해서 좀 신경 쓰라고 많이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뭐 기준은 신념, 그다음에 대응은 가치관, 그다음에 건강은 집중력이다 말씀드리는데 우선 저도 좀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니까 집중력이 많이 쇠한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그냥 뭔가를 오랫동안 보고 여유 있게 대응하고 싶은 생각보다는 그냥 빨리 끝내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우선 좀 건강을 많이들 챙기시기 바라고요. 뭐 그런 의미에서 저도 방송을 많이 접고 해서 여러분들하고 뭐 만날 기회가 좀 줄어들고 있지만 그래도 월요일마다 신세계 나와서 하기 때문에 뭐 질문들은 톡스타를 통해서나 아니면 방송을 저희 리딩 방송을 통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샘플러스에서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뭐 나머지는 뭐 톡스타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질문해 주시면 저도 도와드릴 수 있는 대로 도와드릴 거고요. 여러분도 좀 건강 잘 챙기시고 그다음에 시간이 나실 때는 뭐 1, 2만 원, 돈십만 버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여유 있게 복귀하면서 좀더 편안한 그림들 먹을 수 있게 좀더 집중하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아침 시간대 이제 뵈지 못해서, 일단 톡스타를 통해서 포털 검색창에 톡스타 검색을 하시면은 바로 무료 톡방 입장이 가능하니까 아쉬운 마음들 그 톡방에서 함께 좀 질문하시면서 궁금하신 점 물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박나영 캐스터 마지막 소식까지 네, 마무리해볼까요? 네. 네. 네, 짧게 전달드리고 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IMF죠. 이 국제통화기금이 이렇게 무역전쟁이 심화가 되면 정말, 경제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거에 넘어서서 그만큼 그 무역전쟁을 시작한 미국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이다라고 이 정확한 수치를 통해서 정말 어떻게 하락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한 기사들이 지금 마켓워치와 로이터의 속보에 떴습니다. 이만큼 이 전문가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IMF라는 기관에서도 이제 크게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이를 이어갈지 좀 멈출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박나일 캐스터까지 함께 소식을 전달해드렸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10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